경찰관 여러분들 호소 드립니다. 저희는 절대 어떤 소요 사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무경찰 여러분, 경찰의 기간이 끝나고 사회로 나오면 학교는 걱정에, 취업 걱정에 이런 가득한 걱정만 남겨진 해줘선 아닙니까? 이런 현실 경찰관 여러분들도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한 명이 의무경찰 선배님께서만 전도들아 이건 아니다 길에 비껴주자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는데 왜 그거 안 해주시고 계십니까? 선배님들 양심의 호소드립니다. 양심의 호소드립니다.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이름 주십시오. 경찰 여러분들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막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역사의 물결은 봄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다는데 내일, 모레, 일주일 뒤, 한 달 뒤 끊임없이 집회는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청와대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을 경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더욱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물러주십시오. 역사의 물결에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조소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입니까? 청와대를 위한 경찰입니까?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오늘 해외 장소를 못 갑니까? 우리가? 법이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믿었어요. 경찰인데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거기는 정부 서울청사고요. 세종로 소공원이 여기에요. 세종로 소공원은 아무 구독까지 받았잖아요. 저희가 세종로 소공원을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정부청사 앞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이라고. 세종로 안정해주십시오. 경찰관 여러분들께서도 몰라하신 거 아십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나온 내 친구들의 의지가 이렇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희는 물러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우리는 폴리스 라인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한 세 걸음만 더 걸어서 우리의 의지를 선배님들께 보여드립시다. 자, 한 걸음 걷겠습니다. 한보 전진! 한보 전진! 마지막 한보 이전에 구호 외치겠습니다. 혁명정부 세워내자! 혁명정부! 혁명정부 세워내자! 혁명정부 세워내자! 혁명정부 세워내자! 세워내자! 마지막 한 걸음 전진합시다!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 제 얘기 들어주십시오. 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집회 뒤에 계신 분들, 경찰들이 집회 뒷공간도 둘러싸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집회 뒤쪽 분들, 경찰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경찰들이 집회 뒤쪽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주최자로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이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흔들고 있다. 박사 현장 앞에 물러서라. 한 번만 비켜주십시오. 한 번만 비켜주세요. 비켜주십시오. 한 번만 비켜주세요. 우리 마지막 한 걸음 걸읍시다. 한 걸음. 마지막으로 공지 드립니다. 빠진 사람은 빠져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평화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고 장소가 여기까지예요. 네. 우리가 신고했을 때 소방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팔짱 꽉 껴주십시오. 팔짱 꽉 껴주십시오. 우리의 친구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팔짱 꽉 껴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되는 사람은 빠져나가도 괜찮습니다. 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아 계실 수 있는 분들만 지금 왜 막습니까? 네, 지금 빠져나가려고 학생들도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려 해도 빠질 수 없고 빠질 사람들을 빠지려고 해도 그럴 수 있는 다 가신다 그러면 열어드린다니까 아예 아예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경찰들이 우리를 막아놓고 한두 명만 빠지는 거 안 돼도 전부 물러서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인 판단을 할 것입니까? 이건 법방 아니냐? 그러나 우리 눈앞에 지금 40차로 추정되는 어떤 경찰 차량이 들어와 있고 경찰들은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해당에 집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회! 정권 정권이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공개드립니다. 빠져야 될 것 같은 분들, 끝까지 남아있을 수 없는 분들은 지금 빠져주십시오. 남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도 책임을 지고 남겠습니다. 남으실 분 혹시 계십니까? 4시 지났어요. 경찰관 여러분들, 저희가 이 선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합니까? 돈을 뜯기를 합니까? 강도 세를 하기를 합니까? 청와대를 폴레지를 열어놨답니까? 왜 길을 못 열어주십니까? 살돋기 웃어드립니다. 이름도 남길 목숨!